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안 되라고 말하는 왕이에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백성을 보내주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안돼 바로왕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모세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게 말한 대로 절대 하지 않아. 아닐 거야. 나는 노예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바로 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은 밥 먹는 시간조차 부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은 너와 백성들을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곧 알게 될 것이다. 몇 번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시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안돼 너희 백성들은 나를 위해 일해야 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나쁜 일을 계속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이 피로 변했어요. 방과 지붕 위에도 수많은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어요. 갑자기 불어온 먼지들이 모두 이와 벼룩으로 변했어요. 또 파리 떼가 몰려들었어요. 나쁜 일이 계속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소와 양들에게 나쁜 병이 걸려 모두 죽었어요. 날씨도 이상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곡식도 메뚜기가 떼가 나타나서 모두 먹어치웠어요. 더 큰 일은 3일 동안이나 해가 뜨지 않 아나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어난 9가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아주 커다란 나쁜 일이 났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되는 이에요. 이집트 온 땅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라 왕이 모세가 말했어요.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버려라. 왕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보다 크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안 되라고 말하는 왕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이번에 더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